따라오세요 7번째입니다. 오늘은 효돈동에 있는 제주 감귤 박물관에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뭐 세상의 모든 감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. 여기가 전시관부터 둘러보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좀 조용하게 관람을 해야 돼서 제가 뭐라고 말을 계속 했는데 되게 웅얼웅얼거려요. 그래서 목소리를 따로 입히고 있고요. 감귤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감귤에 얽혔던 우리가 잘 몰랐던 막 조선시대에 있었던 막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그리고 예전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여기 연귤차 예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나 보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무슨 이 전시 방식이 막 되게 최첨단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자꾸 보면서 그래서 금방 이거 보고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면서 하나하나 보게 되더라고요. 되게 독특한 감귤이 많죠. 네, 저거 보세요. 품종별로 이렇게 모아놨는데 저희가 잘 몰랐던 그런 감귤도 구경을 마음껏 할수 있었습니다. 감귤 자체가 제주도 전통의 과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저런 것들 전시했더라고요. 아, 여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곳인데요. 시향할 수 있는 곳이에요. 세 가지 감귤향, 레몬향, 그다음에 감귤 이파리향 이렇게 향을 맡아볼 수가 있는데, 오, 진짜 향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네, 여기는 키별로 이렇게 안경이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 안경을 통해서 3D 영상물을 보는 코너인데요. 아이들은 좋아할래나? 자기 키를 네, 노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전시물입니다. 네, 여기가 좀 예뻤는데 사실 뭐 의미하고는 관계없이 이 여기가 까맣고 반짝반짝 예뻤어요. 토양별로 재배가 잘 되는 감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. 아, 드디어 세계 감귤 온실로 가는데요. 문이 이렇게 스르륵 열리니까 되게 최첨단 느낌이 드네요. 저기 보이는 큰 나무는 하귤인데요. 네, 그냥 슥 지나갈게요. 온실이다 보니까 실제 귤들이 이렇게 생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네, 우리한테 익숙한 오렌지. 먹고 싶네요. 그리고 이게 연귤인데 좀 맛있는 향이 났어요. 와, 이거는 정말 큰 품종이에요. 이게 머리통? 아기 머리통 그거보다 좀더큰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제 카메라를 한번 이렇게 들이대 봤습니다. 저게 소니 알파 7 사이즈니까 네, 꽤 사이즈가 굉장히 큰 네, 그런 거였어요. 그리고 이것도 큰 귤인데 한라봉이죠.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네, 귤인데 아까 문단에 비하면 뭐 아주 작죠. 네, 귤들이 모양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씩 다르면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쟤는 한좀 주먹보다 큰, 이 귤도 아까 문단을 안 봤으면 정말 크다라고 생각했을 그런 아이예요. 아, 그리고 이거는 제일 작은 귤. 거의 하나가 제가 손이 별로 안 큰데 거의 손톱, 콩처럼 작다 그래서 두근감이래요. 콩두자죠. 네. 저렇게 작은 귤, 저거는 못 먹을 것 같죠? 네, 그리고 네, 이 귤은 굉장히 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. 뭐, 기억이 안 나는데, 뭐, 레드향?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. 막 따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. 아, 그리고 이거는 부처님 손 같다 그래서 불수감이래요. 좀 징그럽죠? 네. 지는 못하겠죠. 자꾸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없나 막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데 재밌어요. 귤 이름인데 부사예요. 그래서 부사인데 귤.
뭐 이런 네, 귤이었습니다. 온실 가운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볼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좀 키 작은 귤들은 이렇게 눈높이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동선의 변화 이런 것도 재미있게 즐겼습니다. 아, 귤 냄새를 아주 마음껏 맡을 수 있는 곳이라 너무 즐거웠어요. 이제 돌아가는데요. 아까 제가 여기가 효돈동에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효돈동 마을 드라이브를 잠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아, 속도는 2배속으로 했습니다. 이거 더 좋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. 제주도의 시골길. 네, 지금까지 7번째 따라오세요는 제주도 효돈동에 있는 감귤 박물관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되는 여정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